지금은 옷을 사러 가고 싶은데 살이 안 빠져가지고. 내 뱃살이 묵은 살이라면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. 아, 묵은 살은 살. 묵은 살은 몇 년 된 걸 묵은 살이라고. 그러게요. 자, 이런 지방을 우리는 흔히 네. 내장 지방이라고. 내장. 자, 그런데 자꾸만 살이 찌고 또 쉽게 살을 빼지 못하는 건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. 이선진 씨 탓이었어? 뭐? 죽어도 안 빠지는 묵은 살의 원인 네. 바로 강예슬. 장 속 세균 탓입니다. 아. 장 속 세균. 다이어트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건강 고수를 만나고 왔는데요.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.